가운데에도 도시재생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재생 토론회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 주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진행 순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축사,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개회식 이후에는 바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 개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서울형 도시재생이 시작한 지가 8년 됐고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겨서 도시재생 본부, 지금 도시재생 실이죠. 출범해서 도시재생 시작한 지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8년째 내내 도시재생을 하고 있네요. 제가 8년 또 5년 만에 도시재생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고 그간의 추진한 과정 속에서의 또 문제와 현안,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이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는지를 가지고 한번 성과 평가를 해보고 향후 과제를 갖는 것은 토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해서도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은 서울에서 현재 164개 소가 뭐 크고 작게 또 여러 가지 유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서울로 7017 같은 사업은 벌써 2년이 좀 넘어서다 보니까 거의 1천만 명에, 거의 2천만 명이 육박하는 이런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지금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핫플레이스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그거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현재로서 좋은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보완할 점도 많고 더 꾸미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세운 같은 경우 다시 세운 이중으로 시작하는 세운 장관 재생하고 3, 40년 동안 길러왔던 그 장인들의 손끝과 스타트업으로 출발하는 청년들의 상상력이 덧불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산, 또 우리 문화비축기지, 창신수인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죠. 또 우리 그동안 공공이 뭐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공공이 빠져나가면 결국 민간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것을 바토를 이어받아서 도시재생을 계속 진화시키기 위한 CRC라고 그러죠. 지역 재생회사들, 법인들이 여기저기서 출범을 하고 또 도시재생의 바토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개선 과제들이 있고 더 많은 부분들을 또 지역주민들과 활동가와 전문가들과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무쪼록 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과들을 공유하면서도 개선 과제들과 주요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향후에 우리가 할 일들을 가늠해가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해외 사례들을 많이 좀 분석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 참여가 중요할 텐데요. 시민들이 상상력이 얼만큼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 같은 데 도시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도시가 좀 망가진 상태에서 재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보다 손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사람들이 오히려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 이거야말로 이제 한국형 도시재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한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어려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또 한 단계 훨씬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모아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자치 거버넌스를 요 시점에서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를 재생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서울형 도시재생 제목부터가 너무나 와닿습니다. 바로 서울형 도시재생 가장 필요할 때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탄탄한 기본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저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 설명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쯤인 것 같은데요. 폭염 경보가 울려서 오늘 어떤 분들이 얼만큼 오실까 조금 걱정했는데요. 오늘 폭염 경보를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시 재생에 대한 생각과 열정이 가득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진상 비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서울형 도시 재생 이제 8년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 재생은, 저희가 도시 재생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많은 거버넌스, 주민 자치의 영역이 함께 진행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박원순 시장이 주민 참여 예산, 사회적 경제,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와 주민 자치의 영향을 함께 키워냈기 때문에 서울형 도시 재생이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자. 그런가 하면 워싱턴 DC 쪽에는 마지막하게 가지고 문화와 어퍼던 하우스가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주거와 호텔이 같이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안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 같이 다니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그려주신 것이죠. 건강도 있습니다. 또 보스턴 같은 경우는 BT 사업에 해가지고 워커블 환경을 만들었고, 캐나다랑 같이 있습니다. 미국 그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이 토론토로 간다고 미국 사람들이 말했죠. 그러면 구글은 왜 토론토로 갔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론토는 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토론토는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청정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주정부가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기관을 토론토에다가 설립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1조가 넘는 돈, 이런 돈을 미국 회사의 구글한테 주고 있는 캐나다가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가고 있습니다. 연구 잘 하시는 TMZ가 쪽에 있는 노브렛 이 한가운데 국제금융센터를 만들고 업무단지를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고급주택, 저급주택, 서민형 주택, 그 다음에 주상복합, 다양한 주택도 공급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땅을 또 일부러 유보해 주십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발의 이익이 또 거기에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주 재정 참여율이 30% 정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 소유자가 외지인들이기
외지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그려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하고 있는 정말 커뮤니티,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그분들이 다시 재정착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냐. 그래서 고민을 좀 할 때가 좀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던 인클루션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포용지구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보도 이용지구라고 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지구 내를 아주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용적률이 아주 고밀도로 이렇게 고도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고도라는 게 높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고도 이용지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의 혁신지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인클루션이 포용적 포용지구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아링턴에 있는 와이링턴 DC에 있는 아링턴 카운티인데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그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디벨로퍼죠. 디벨로퍼가 사업 계획을 그 인클루션 조닝에 그 계획을 짰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거기 이제 100년이 넘은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임대 아파트를 이 사업 시행자가 무료로 10만 불씩 한 호당 10만 불씩 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 단지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그대로 거기서 삽니다. 하는데 리모델링비는 이 사업 시행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업 시행자는 어디서 그러면 돈을 이제 그 이익을 얻었느냐 하면 그 지구 안에 있는 업무용 새로운 빌딩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밀도로. 그래서 이 아링턴 카운트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가지고 그 인허가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이제 업무용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을 이제 지역에 있는 기존 임대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과 임대형이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가 소셜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동에 이제 그 임대인하고 분양 받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죠. 사실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우리 서울은 그동안 뉴타운 수석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개발해서 재생으로 정책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의 도시재생의 기본은 성장과 개발, 확장의 경제가치 중심에서 보존, 역사, 그리고 공동체라는 사람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가치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서구에서 시도되고 있는 신경제거점을 형성하는 대규모 사업부터 역사자산 명소와 도심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후주거지 마을 만들기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 특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국가와의 분권협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추진하고 이런 비전과 목표와의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재생 지원조례나 또 기금조례 같은 제도적 기반, 그리고 이러한 지원조직을 통해서 지원을 해갖고 2015년 1단계 활성화 지역 13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총 37개소를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전역에서는 이런 활성화 지역뿐만이 아니라
골목길 재생, 그 소규모 재생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서울형 재생 사업 164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를 살펴보면 재생 사업을 통해서 방치되었던 유휴부지를 새로운 산업과 문화중심지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15년도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개장한 창동 플랫폼 61 같은 경우는 한 매월 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몰리는 정도로 현재 문화음악의 중심 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안평이나 세원산과 같은 쇠퇴한 도심의 산업중심지들이 4차 산업의 혁신,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동력 일자리 거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마포 석유비축고 비축기지와 같이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산업시대의 유산들은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가진 지역 명소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낡고 불편했던 골목과 저층주택 밀집지역도 우리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특성 있는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다양한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 실증 분석 방법으로 고용 효과, 유발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좀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울역 등 3개소에서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해서 총 한 8만 8천 개소 정도의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